2018년도 6월 모평 3번입니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요. AB는 일단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C는 대의제가 그럼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대의제가 아니었던 거는 고대 아테네였죠. 그런데 A와 B의 차이점은 B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었대요. 그럼 B가 현대고 A가 고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근대죠, 근대.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면요. A에서는 입헌주의를 추구했다. 맞는 말이죠. B에서는 민회가 결정했다. 민회는 C에 있었죠. 3번. C에서는 천부인권. 아직 고대에서는 천부인권이 나오지 않았죠. 4번. C와 달리 A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참여가 주어졌다. 예. 근대에서는 아직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진 않았죠. 5번. A, B 모두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됐다. 보통 선거.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선거 제도는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서 확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도 다 확립이 됐다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